차량 공유 업체 소카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시총 1조 클럽 가입에 실패했습니다.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소속하는 공모가와 동일한 2만 8천 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 약세를 지속한 끝에 시초가 대비 6% 약세로 2만 6,300원에 마감했습니다.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기업 공개에 나선 소카는 앞선 기간의 수요 예측 과정에서 흥행이 부진하자 공모가를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. 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 흥행도 부진했습니다.